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at take us higher. 아 맞네. 유동마을 해관에서 등산 시작합니다. 이쪽에 주차하시고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흥석산, 금황산. 연계산행에서 용추계곡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유동마을에서 2.4 황석산 1.6km 이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아 멀리 왔다. 많이 올라왔다. 맞은편에 가야산입니다. 그래 몇 킬로 왔노 지금? 도교? 지리산이네. 지리? 어 지리. 지리지리하네. 저 천왕봉이네. 저저 거창. 저기 가야산. 아. 오 단풍 내려왔는데 여기 아마. 와. 저기 황석산 정상입니다. 오. 와. 이거 망월대 같아. 망월대. 그래 안 잘난다. 더워 죽겠다. 네, 망월대. 아 망월대 올라오니까 이제 아 시원해. 열리네. 이게 더 좋다. 이다 되지. 황석산 정상 조금 암릉. 저 뒤에 남두규산 서봉. 고지대면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유동마을에서 3.1km 정상까지 900m 남았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뒤에가 가야산이 보입니다. 저 맞은편에 기백산. 산성 같은 거. 어. 성벽. 정상이고 우측이 남봉. 좌측이 북봉. 북봉으로 해서 황석산성입니다. 쉽지 않네 황석. 아 석축을 아주 3시간 걸리긴 걸리겠네. 멋있게 쌓아놨습니다. 그치? 아 정교하게 쌓아놨네. 황석산성에 도착했습니다. 황석산 정상은 우측. 오, 오 시원하다. 오, 시원해. 자, 남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남봉으로 가서 남봉을 먼저 들리시고 정상 오른 다음에 북봉 이렇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로 이탈.
기회가 정상이고 이만 있어야 돼. 남봉 오르는 길입니다. 그 마을 그 반대로 와주시오. 와. 오, 정상이다. 황석사. 어우, 시원해. 정상입니다. 자, 저쪽이 남봉입니다. 남봉은 휠이 들렸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유동마을 능선입니다. 이쪽이. 정상석이 비탈면에 있습니다. 뒤쪽으로 북봉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는 기백산. 와, 오늘 조망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안 나오고 멋지더라고. 자, 기가 막혀. 북봉 쪽에. 영상에 보니까 조성님 거북바입니다. 거북바에 머리가 거북 머리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여기가 북봉은 아니다. 바로 위로. 넘어갈 수 있다. 여기는 황석사 정상입니다. 뒤로 뒤쪽이 남봉이고 남봉 뒤로는 철왕봉이 조망됩니다. 황석산 좌측은 거창 가막산 오도산 가야산 기백산 거북바위 성물입니다. 아, 거북바위 성문이 됐어. 이 거북이가 노잖아. 자, 이럴수가 있잖아. 거북이가 노. 저는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거북이 찍으려고 마. 거북바위. 맞지야? 예? 아니, 저 밑에서 찍었어야 돼요. 그래. 아니, 근데 영상은 일어나 오던데. 그니까. 일어나 놓고 싶은데. 뭔데, 자리가? 아, 저 기백산입니다. 하나, 둘, 셋. 황석산 정상에서 3.25 정상이 이제 1km 넘었습니다. 오, 시원해. 바람이 지금 이리 슬슬 올라온다. 느끼시네. 바람이 보이네. 나뭇잎이 이래가. 아, 최고의 조망이네. 있어, 길이? 어, 길은 있어. 근데 이게. 엄청. 예수.
금왕산 도착했습니다. 와, 1184m 작은 금왕산. 금왕산. 아이고야, 만매 한입어. 금왕산 나. 와, 멋있다. 어, 멋있다. 나 나나대. 너무 가쁜다 이거. 야. 아, 맞네. 쇠 안 왔네 그냥. 아, 너무 온. 아, 봉우리입니다 저기. 금왕산보다 더 높습니다 제가. 금왕산은 한국 금기야 저기. 기백산, 금원산으로 넘어가라. 한쪽 1000km에. 지장골.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용추 폭포로 내려가겠습니다. 용추사 구경하고 용추 폭포까지 보겠습니다. 용추사 들렸다 가겠습니다. 아, 대구 너무 이쁩니다.